오케이, 채빈. 그래서 다 했는데 지금 테스트 안 했어요. 테스트 하세요. 1대1 그래. 테스트 끝나고요. 오케이, 그래서 스토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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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럼 이거 안만 길어봤죠? 데이죠. 오케이. 하나일 때는 이야기 한 가지일 때 뭐라고 문장에서 표현돼요? 스토리. 자, 여기서 이제 이름씨 명사인데, 명사 중에 셀수 있는데 y로 끝나는 경우에 y를 i로 바꿔준 다음에 그 다음에 es를 이렇게 씁니다. 이런 식으로 z. 계속해서 then 쟤네 세 가지 뜻. 네 가지 된것 같은데 어떤 신가? 뭐 그때 그때 그럼 네 가지 하세요. 네. 그 다음에 그러면 그러면하고 그렇다면은 똑같은 뜻이죠. 오케이, 너는 라면 좋아하니? 그러면 참깨라면 어때? 그렇다면 신라면 어때? 좋아하는 거 뭐예요? 너구리 어때? 됐습니까? 이건 같은 뜻이니까 세 가지 뜻이죠. 계속해서 드라우? 아닌데요. 그 뭐라 해야 되지? 읽기를 잘안 해서 읽기를 잘안 하면 되겠습니까? 영어는 말하고. W R I T E 그게 뭔데요, 발음이? Writer 뭐라고? Write 큰 소리로? Write Right. Write Write W가 소리 나지 않고 I T. 그래서 뭐? Right. Right. 무슨 시예요? 오케이, 글씨를 쓰다, 글을 쓰다란 뜻입니다. 스토리. 아까 만나봤던 녀석이고요. Liked. 오케이, 그래서 liked가 만들어진 방법은 무슨 뜻을 가진 누구 속에? 좋아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된 속에. 오케이, do가 들어있으면 원래 형태, does가 들어있으면 likes인데, 그런데 did가 들어가서 liked가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래서 과거형이라고 한다. Like. 바로 이어지네요. 하다시 자리에 사용되면 좋아하다고요. 하다시 자리에 아닌 곳에 사용되면 이런 뜻입니다. Like. 오케이. 읽어보세요. I like my mom은 누가 다 찾아보니까 이렇게 생겼네요. 그러니까 I like my mom은 무슨 뜻이에요? 아, 그래요? like 뜻이 뭔데? 무슨 시로 사용됐어? 아하, 나는 엄마를 I am like my mom은 누가 다 찾아보니까 이렇네요. 그러면 이거는 엄마를 좋아하다란 뜻으로 될 수가 없고 무슨 뜻이다? 나의 엄마처럼, 나의 엄마 같이 란 뜻이고 무슨 시 덩어리? 어떤 사람? 같은 사람, 어떤 사람? 나의 엄마 같은 사람. 어떤 시 앞에? 어떤 시 앞에? 그래서 이건 I am like my mom은 무슨 뜻이다? 나는 엄마랑 닮았다. 엄마 같다. Like가 무슨 시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T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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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뭐 옛날 노래 중에 이런 거 있었죠? 아니요, 저는 어린 시대라 가지고.
Tell me, tell me 뭐 이런 노래가 있었죠. 나한테 말해달래요. 네. 옛날 예전 노래죠. 네. 그다음 Wrote and write down. Write down. Write down. 이게 wrote가 왜 나옵니까? Write down. 네. 그다음 To tell. To tell. To tell. 오케이. 그래서 to 뒤에 하다시 오면 너무한데 이거하고는 다 똑같이 생겼지만 뒤에 무슨 시가 오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to의 두 가지. 그래서 여기서는 몇 가지? 네 가지. tell의 뜻은 말하다. 누구누구에게 말하던데 to tell이 될 수 있는 뜻은 하는 중인. 아, 하는 중인. 아, no, no. 하는, 하기 위한. 하기 위한. 하기 위해서? 하기 위하여. 아하. 해서. 해서. 오케이. 말하는 것, 말하기 위한, 말하기 위하여, 말해서. 이 네 가지 뜻 중에 뭐가 될지는? 문장. 오케이. 그래서. I want to tell him. 이건 뭔 뜻일까? 나는 그에게 말하기 원해. 말하는 것을 원한다. 아하. I called him. I called him. 아하. I called him to tell him. 뭔 뜻일까? 내가 전화했었다. 그 누구한테? 그에게. 난 그 어떤 남자한테 전화했대요. 그에게 말하기 위해서 전화했다. 왜 전화했는데? 왜? 도대체 왜 전화했는데? 오케이. 아까 전에 녀석은 아이고 다 없어져 버렸네. 이 녀석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무엇을 원하니? 그에게 말하. 오케이. 그래서 여러 가지 뜻이 될 수 있어요. 오케이. To write. To write. 뭐 할까? I'm tired to write my homework. 헤이. 채빈이가 이런 말 많이 할 것 같다. I'm tired to write my homework. 이번에 to write의 네 가지 뜻 중에서 뭔가요? 오케이. 일단 뭐라 그랬어? 나는 피곤해. 난 피곤하다. To run my homework. 그럼 네 가지 뜻 중에서 뭐가 어울리나요? 나는 피곤하다 라는 말 뒤에 on to rise. 뭐가 어울리나요? 나는 피곤하다. To run my homework가 될 수 있는 네 가지 뜻. 나의 숙제를 쓰기 위하여 위한. 쓰기 위한 해서. 써서 중에서 뭐가 어울려요? 숙제를 해서 그래 이게 어울리겠지. 이번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I'm tired to write my homework. 그래 이 뜻인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냐고. I'm tired to write my homework.
우리 태빈이 왜 피곤해? 왜 피곤해? 저요? 어, to write my homework. 학교랑 학원이랑 밥 먹고 싶어. 두. 모든 무수시의 하다시의 대장 상황에 따라서 does로 바뀔 때도 있고 did로 바뀔 때도 있고 나중에 배우겠지만 done으로 바뀔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또 뭐 doing이 될 수도 있고 또 to도가 되기도 하겠죠. 직구가 맞네요. 오케이. 뭐 하다시를 그대로 쓰겠냐? 얘는 하다시로 쓰이는 거고 얘들은 하다시가 아닌 걸로 하다란 뜻을 갖고 있대. 비슷한 다른 시로 바꾸려고 뭔가를 덧붙인 거고요. 기분 나쁘게 시끄거 났구나. 예. 드림 투. 드림 뭐? 드림 투? 드림 투야. 드림 오프. 응? 드림 오프. 드림 오브. 드림 오프가 아니고 드림 오브. 드림 오브. 드림 오브. 오브예요. I dream of becoming an artist. I dream of becoming an artist가 뭔 뜻일까? 나는 아티스트가 되는 중이고 그러고 있다. 되는 것을 꿈꾼다. 꿈꾼다. I'm dream of 나 그거 그 꿈을 꿉니다. 한번 길어봤자 예술가 되는 것. 다시 말해. 난 그 꿈을 꿉니다. I dream of it. 나는 예술가 되는 것을 꿈꿉니다. I dream of becoming an artist. I dream of becoming an artist. J.K. Rowling. J.K. Rowling. J.K. Rowling. 뭐 사람 이름이고요. 한번 길어봤자. 남자입니까? 여자입니다 이 사람아. 아 여자예요? 예. Her. 그것도 몰랐습니까? 아니 이름 보니까 되게 남자 같던데. 맞나? 그래서 Writer. Writer. 오케이. 그래서 노래하다 아 뭐예요? 노래하다 Sing. 그럼 노래하는 사람은 Singing. 아 그래요? 난 Sing인 줄 알았는데. 아, 글씨를 쓰다가 뭐예요? 글씨를 쓰다. Write. 그러니까 글씨 쓰는 사람. Writer. 하다시 뒤에 er이나 e로 끝난 경우 r을 붙이면 뭐뭐 하는 사람이 되네요. 네. 조심해야 될 건 hook은 라는 뜻도 있고 라는 뜻도 있고 그리고 쿠커는 무슨 뜻이다? 요리 도구란 뜻이지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얘는 조심해야 된다. 보통은 er이 붙어서 사람이 되지만 아닌 경우도 있다. 그런 사람 보고 쿠커리라 하면 요리 도구라는 건가요? 그렇죠. 쿡이라고 해야죠 사람 보고. 비커밍. Becoming. Become. Become. 해리포터. 뭐 사람 이름이자 어떤 소설의 이름이고요. Harry Potter. Wr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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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n. When. When의 두 가지 뜻은 뭐 언제 하고. 오케이. 그럼 when이 언제란 뜻이고 언제 뭐뭐 할 때란 뜻이 되는지 한번 비교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어느 거에다 물음표 붙여야 될까? 위에. 예. 그러면 이거 읽어볼까요? When are you hungry? When are you hungry? 이건 무슨 뜻일까? 너 언제 배고픈 거? 예.
그래서 when의 첫 번째 뜻 언제, 그 다음에 뒤에 are you hungry는 뭐 하는 말 묻는 말이니까 나는 배고프니. 오케이. 그래서 너는 배고프니 라는 말이 묻는 말이니까 when의 뜻은 묻는 뜻이겠죠. 하지만 얘는 읽어볼까요? When you are hungry. When you are hungry는 무슨 뜻이에요? 뭐 할 때 배고프니 너는 뭐 할 때 배고프니? 아 너는 무엇을 할 때 배고프니? 아니요. When의 뜻은 누가 뭐뭐 할 때라며. 예. You are hungry의 뜻은? 배고프니? 아, 그래? 아니요, 배고프다. 오케이, 이렇게 사용된 when을 보고는 접속사라고 하고요. 접속사 뒤에 뭐가 나온다 했어요? 누가 다가 나온다 했어요. 누가 다. 네. 오케이, 접속사로 사용된 녀석들이 하는 일은 다짜 떼버리고 지가 갖고 있는 뜻으로 바꿔버린다. 나는 배고프다 할 때. 그래서 when you are hungry의 뜻은 무슨 뜻이다? 배고플 때. 네가 배고플 때란 뜻이다. 예. 아직 힘든데. 자, 이렇게 사용된 애를 보고 이렇게 사용된 애를 보고는 의문사라고 한다. 왜? 묻는 문장이랑 사용됐으니까. 예.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한 가지의 뜻이다. 예. 근데 읽어봐 이거. You're hungry. 오케이. 묻는 말이야, 묻지 않는 말이야? 묻지 않는. 그러니까 얘는 여섯 가지 질문이 될 수가 없다. 예. 그래서 두 번째 뜻. 배고플 때. 뭐 누가 뭐뭐 할 때란 뜻으로 써. 네가 배고프다 해서 다짜 떼고 다짜를 떼버리고 지가 갖고 있는 뜻으로 바꿔버린다. 예. 이렇게 사용된 애를 보고는 접속사라고 한대요. 예. 왜냐하면 다른 말과 붙일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기다 쉼표하고 계속 문장을 붙였을 수 있습니다. What do you eat? 예, 너 배고플 때 뭐 먹니? When you are hungry, what do you eat? 예, 그래서 누가다가 몇 번 나오고 있어? 두 번. 두 번 나올 수 있죠. 그게 다 누구 덕분이다? 접속사 덕분이다. 붙여주는 말 덕분이다. 예. 예, 접속사, 네가 이미 알고 있는 접속사 하나 보여줄까? 오케이. 또 다른 종류의 접속사. Because I'm tired. 아, 왜 자꾸 tired가 나와요? 불안하게. Work. Why is it work? 오케이, 읽어보세요. 나는 피곤하다. 왜냐면 나의 숙제를 요것만 읽어보세요. 나의 숙제를 썼다. 오케이. 근데 because I wrote my homework 그럼 무슨 뜻이에요? 나의 숙제를 썼기 때문에. 오케이. 분명히 요렇게 하니까 썼다. 내가 썼단데 얘를 붙이니까 썼기 때문에. 오케이. 분명히 접속사 뒤에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누가다가 나온다 했죠? 네. 내가 썼었다 인데 다짜 떼버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뜻으로 바꿔준다고 했으니까 내가 썼기 때문에 이런 일을 자기 자신 뒤에 뭐가 나오면 누가 다가 나오며 다짜를 떼버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뜻으로 바꿔주는 애들을 보고 뭐라 그런다? 접속사. 접속사예요. 왜냐하면 다른 말을 붙였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오케이. 다음에 계속했어. Do so. Famous. 무슨 시예요? 어떤 시죠? Young. Them. They의 목적격입니다. They는 누가다 만들 때 쓰는 주격이고요. them은 누구를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인 목적격입니다. For. Okay. 그래서 요런 표시 있는 거 보니까 for도 전혀 상관없는 몇 가지 뜻을 갖고 있다. 두 가지 뜻을 갖고 있단 말이죠. 네.
읽어볼까요? For you. For you는 뭔 뜻일까? 나를 위해. 위해. For 이건 무슨 뜻일까? 주말을 위해. 2일 동안. 아. For의 뜻이 뭐? 뭐뭐를? 위해. 위하여란 뜻도 있고 뭐? 뭐뭐? 동안이란 뜻도 있다매. 예. 뭔 2일을 위해야 뭐 이틀 동안이지. 다음. T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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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s. Was가 들어있으면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비동사겠지. 네. Talk to. 아, 그렇게 발음하던가요? Speaking에서 그렇게 했어요? 아니요. Tau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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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옛날에 A랩에 B랩에 파닉스 할 때 AU가 O 된다고 가르쳐줬어요. GH는 소리가 안 나거나 또는 F하고 똑같은 F 소리가 된다든지 여기선 소리가 안 났고요. 네. 그래서 taught. taught. Teach tau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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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the time. all the time. all the time. all the time. Friend. Friend. Okay. 그래서 스피킹에서 발음이 그냥 맞든 틀리든 좀 했으면 좋겠고요. 네. 쓰기 시험 잘 치세요. 그리고 쓰기 시험 치고 나서 테스트 클래스 카드 제출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